네. 하늘도 울고 있는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에 함께 모여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윤석열과 국민의힘 서로서로 일본에 종성 경쟁을 벌이는 겁니까? 국민에게 후쿠시마 핵 폐기수 먹이는 것도 모자라 세슘이 범벅이 된 우럭을 먹으라고 하고 독립군 중에 독립군 홍범도 장군을 부관 참시하다니 웬 말입니까? 이제는 나라 지킨 이순신 장군에게 침을 뱉고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민족, 자주민족의 이 장엄하고 숭고한 역사를 부정하고 진일 매국 역사로 먹칠하겠다는 일제의 꼭두각시 도당들 제정신입니까? 진일 매국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이고 중대비위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도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다라고 윤석열을 패소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심 재판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원고 윤석열이 애초 감찰과 수사 방해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핸드폰 비범도 감추고 증거를 인멸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피고에 앉힌 것부터가 인사권 남용이고 사법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범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사법 세탁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 한동훈, 정인 손준성이 이제 와서 판사 사찰이 억지의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원고 주장과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건희 최은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고발장, 고발사주 문건에 손준성 본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손준성을 추미애가 임명한 추미애 라인이라며 재판부 사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왜 손준성을 시켜서 김건희와 최은순을 위해서 고발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도대체 윤석열의 처와 윤석열의 장모가 저 추미애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재판부는 행정소송의 목적인 공익수호를 포기하고 윤석열의 사법쇼에 법무부가 장단을 맞춘다면 이 재판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법쇼를 중단하라!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교탄한다! 교탄한다! 대한민국 무역 역사 이래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헤매고 있고 30, 40대 가장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감세해주고
강남 집값은 돌줄 풀어 떠받치고 있고 고속도로 구비려 일가 재산 대박나게 하면서 혈세로 해외 명품을 쇼핑하고 다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 무기를 대주느라 나라 곳간을 당진하고 있는 윤석열 도당을 끝장냅시다 여러분. 한숨만 쉬고 있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능력껏 사는 것이 자유고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망치는 윤석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를 사제 몰아넣은 사단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범이라고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궤변대로 한번 해볼까요? 특활비를 부정 사용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휘발시킨 윤석열 검찰이야말로 수십억 국고를 횡령한 범죄단체 조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맨 꼭대기에 돈을 뿌린 책임자 윤석열은 수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항명수괴라고 법 왜곡을 하는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랬더니 살인마 정권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한 자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해서 민주회복과 전면개각 인적쇄신을 요구한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권을 다독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역사도 민주주의도 사법정의도 파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엄중해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거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핵폐수 폐기 중단을 촉구하고 국정쇄신과 내각체 총사퇴를 요구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려면 이재명 대표의 3대 요구 관철을 위해서 민주당이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요구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끝장냅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들은 시민들과 함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끝장냅시다.